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도로교통법상 정차란 운전자가 무엇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했습니다. 주차와 정차의 정의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정의에 살펴보면요. 25항에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했습니다. 문제에 들어갈 답 5분이 되죠. 정차와 주차를 가르는 기준이 5분이에요. 여러분, 정차 주차 어떻게 구분하냐면, 주차란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그 차를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이게 주차예요. 이게 주차의 정의거든요. 차에서 떠나서 차를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요 케이스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데 담배 사러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동도 걸어놓고 비상깜빡이도 켜놓고 담배 사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주차 단속원이 와가지고 막 단속을 해요. 그러면 보통 나와가지고 아제 차예요, 제 차, 제가 금방 갈게요 이러고서 이제 가잖아요. 이거 주차 위반으로 단속하면 할 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할말 없는 겁니다, 이거. 주차 위반인 거예요. 왜요? 그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는 두 줄짜리 노란선인 경우죠. 예, 그런 케이스에 주차를 했다는 거거든요. 즉, 사람이 차에 타고 있지 않아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주차를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차 위반인 거죠. 그래서 구분은 어떻게 하냐면, 정차는 차에 탑승하고 5분 이하를 정차라고 하는 거고, 그 이외의 상태는 전부 주차인 거예요. 간단하죠? 예, 차에 탑승하고 5분 이하입니다. 탑승이라는 건 운전석에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뒷자리에서 누워있고 이런 거 해당하는 거 아닙니다. 즉시 운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주차와 정차 명확하게 구분하셨기를 바라고요. 이건 그래서 답이 1번 5분이 되는 겁니다. 24번. 다음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본인 여부 확인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가능하다. 그죠? 가능하죠. 거기 다 주민번호랑 본인 개인정보가 다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신분증명서 또는 지문정보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다. 없겠죠, 당연히. 본인 여부를 확인을 해야 시험에 응시하는 거니까. 신청인의 동의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없죠. 그냥 신청이 동의를 해야 돼요, 반드시. 개인정보잖아요. 이건 도로교통법도 그렇지만 개인정보보호법하고도 같이 이제 물리는 부분이죠. 이런 개인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서 확인을 할수 있는 거예요. 동의 없이 하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그다음에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죠. 당연하죠. 왜냐면 본인을 확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발급을 해줘요. 그죠? 확인을 해야 발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도로교통법 87조의 2항에 따라서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조항에 따라서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답이 요거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운전자가 운전연습 중에 다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연습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했습니다. 연습면허도 면허니까 취소가 되죠. 언제 취소가 될까요? 첫 번째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 주행면허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아닌 데서 사고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연습면허가 취소 대상이 아니죠. 그다음에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람이 다치거나 이런 게 아닌 상황이고 단순하게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물적 피해만 있었다. 그러면 연습면허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또 전문학원 강사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거는 연습하는 사람이잖아요. 지도를 할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시를 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났으면 연습면허는 취소 대상이 아니에요.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거는 어쩔 수가 없겠죠. 사람이 죽거나 다쳤는데 그 연습면허를 그대로 살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답은 4번, 인적피해를 교통사고 일으킨 경우에는 연습면허 취소가 됩니다. 또 관련 조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29에 나오고요. 도로에서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일으켰는데 물적 피해를 빼고 나머지 상황이면 이제 면허가 취소가 돼요. 그리고 준수항 55조 제1호를 위반했을 때는 이제 면허가 취소되는데 언제냐면 2년이 경과된 사람, 즉 도로 주행을 가르쳐 줄수 있는 사람과 함께 승차해서 그 사람의 지도를 받고 있을 때, 이때는 취소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잘 지키고 있는 거니까 요 3번 사항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면허 취소되는 경우는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했어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대상자 누구냐 하는 거죠. 보면 이건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보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받으라고 나와 있는데 대상이 쭉 나와요. 그중에 면허 취소 처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사람들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93조 제1항 제9호 또는 20호에 해당해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가 돼요. 93조 1항 9호가 뭘까요? 93조 1항 제9호상 보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해서 면허 취소가 정지가 된 사람들은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요거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그 보기 중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서 면허 취소된 사람, 요거 조항이 있죠? 요거는 교육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27번 운전면허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면허 시험 볼 때요 시험 종목들 과목들이 쭉 있잖아요 그 중에 면제되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을 안 봐도 되는 분들 누구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 하셨던 분들 자동차 검사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그걸 굳이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그걸 하시는 분들인데 굳이 그걸 뭐 평가를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의 목적이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걸 잘 알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이미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한테 굳이 그 시간 낭비하면서 그런 전문가분들한테 그런 평가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84조에 보면요. 면허시험 면제 조항이 나와요. 거기 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자동차 정비나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일부 면제의 대상이 되죠. 또 군에서 군 자동차에 사용하는 군 소속차를 6개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뭐 운전병들 있죠. 운전병들은 자동차 정비 검사 다 하거든요. 왜냐면 누가 거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운전병들이 스스로 다 해야 되고 전쟁 났으면 스스로 못 고치면은 다 기동이 불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 운전병들은 그런 거 다 교육을 받거든요. 거의 일본들하고 준하는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6개월 이상 군 소속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으면 또 면제가 됩니다. 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북한 분들인데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면 일부 면제 대상이 되죠.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를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면제 대상이 아닌 게 뭐냐 하는 거죠. 근데 4번에 보면 군 복무 중 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군 소속차를 3개월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3개월이 안 되죠. 6개월 이상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제1종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이 한쪽 눈만 보지 못한 사람 제외하고요. 그 사람은 몇 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되나 했습니다. 3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87조에 보면 정기적성검사하고 갱신과 관련된 조항이 나와 있어요. 면허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보면 최초로 운전면허 받은 갱신기간이 10년이에요. 받고 나서 10년 있다가 갱신하는 거죠. 근데 운전면허 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마다 받아요. 연세가 많으니까 운전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나이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그래서 그때는 5년마다 한 번씩 받아라 하는 거고 75세 넘었다 이상이다 그러면 3년마다 한 번씩 받아라 하는 겁니다. 근데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경우인데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면서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마다 한 번씩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상에서는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인데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은 이거 아닌 거죠. 그리고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이 몇 년마다 정기적성 검사 받느냐 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5년마다 한 번씩 받는다 했죠?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29번 운전면허증을 지방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사유 두 가지는 했습니다. 언제 운전면허증 반납하는가 하는 거죠. 면허 취소 받았거나 정지 받았을 때 또 수시 적성검사 통지를 받거나 적성검사 6개월 경과했을 때 어떨 때 면허를 반납합니까? 취소 정지 들어왔을 때 반납하는 거죠. 그냥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면허를 반납해야 취소가 되고 또 반납해야 정지 처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거 일단 처분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거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반납을 하게 돼 있죠. 다섯 개 조항에 적용을 받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보면 면허 취소나 정지를 받은 경우에 이제 반납을 해야 되고요. 또 면허증 잃어버려가지고 재발급을 받았는데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은 찾은 경우 그때는 옛날 면허증 반납해야겠죠. 그다음에 연습면허증 받은 사람이 1종이나 2종 받은 경우 그럼 연습면허 반납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갱신 받은 경우 당연히 옛날 거 반납해야 되죠. 다섯 가지 케이스가 지방경찰청장에게 반납을 해야 되는 케이스 되겠습니다.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취소 처분 받은 때와 정지 처분 받은 때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0번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이네요.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미납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죠? 예, 요거 2018년 3월 27일자에 신설이 돼가지고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이 거부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 답이 1번 맞네요. 네. 뭐 외국인이 운전면허증으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다가 음주인피 사고를 낸 경우는 그 면허는 취소된다 했는데 이거는 혈중 알코올농도 따라 다르죠. 우리 지금 0.03, 0.08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관련돼서 알코올농도의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취소된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제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교통안전 교육만 받으면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많이 봤죠. 문제에서 무슨 만, 뭐뭐만 꼭 이런 얘기 있으면 그게 답이라고 그랬죠. 틀린 거라고 그랬죠. 이거 보면 1종 보통면허 소유자는 갱신할 때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적성검사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교육만 받고 바로 갱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70세 이상 노인은 운전면허 취득할 수 없다. 이거 안 되죠. 70세 이상 노인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당연히 이런 조항이 있으면 안 되죠.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미납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1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은 했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 언제 발급받는 건가요? 하는 거죠. 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78조에 보면 영문운전면허증 신청조항이 나오는데 자동차 면허 처음 딸 때 영문면허증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적성검사 받고 갱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면허증도 협약에 의해서 국내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죠. 예, 교환 같은 거 할 때 가능한 거죠. 근데 연습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있죠. 연습면허를 신청할 때는 연습면허증만 받을 수 있어요. 연습면허증이 영문으로 되어 있진 않아요. 연습면허 신청할 때는 영문면허증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영문면허증 아시죠? 이거요, 이거. 뒷면이 영어로 되어 있는 이거 영문면허증. 예. 요거 이제 앞면은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데 뒷면은 영어로 되어 있죠. 요거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저거를 연습면허증 신청하면서 이거를 신청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답은 4번. 연습운전면허증 신청하는 경우는 영문면허증을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